배슬 서비스는 머신러닝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에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배슬 서비스의 서버리스 모드는 인프라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모델의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모드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활성화되어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럼 서버리스 모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서비스를 클릭한 후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서버리스 모드는 배슬에서 관리되는 클러스터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반드시 배슬 매니지드 클러스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배슬 GCP 오레곤을 이렇게 선택을 하였고, 서버리스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글을 눌러주겠습니다. Create를 누르고 나면, 리비전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리비전에서는 리소스와 모델을 서빙할 도커 이미지, 실행할 태스크와 포트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제에서 클러스터를 GPU L4 small로 할 것이고요. 허깅 페이스에서 미리 받아온 TGI 도커 이미지를 커스텀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태스크도 예제에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를 사용할 거고요.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모델 변수에 알맞은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웹폼에서 작성된 것은 모두 YAML 에디터에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Create를 눌러서 리비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Overview 탭으로 가보면 리비전의 액티브 워커가 0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날려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OpenAI 클라이언트를 통해 방금 만든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스크립트에 엔드포인트와 토큰을 입력하고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리퀘스트를 누르면 엔드포인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큰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What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라는 질문을 OpenAI에게 요청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로부터 답변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리비전의 오버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액티브 워커가 0에서 1로 스케일 아웃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 약 10분 정도를 기다려서 다시 스케일 투 0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워커 수가 스케일 아웃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